주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확증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사랑을 확증받으시고 그 사랑이 마음판에 새겨지셔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이제 보여요. 내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보여요. 피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피가 바뀌어야 돼요. 피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 때도 건강하게 구구팔팔하게 사시고 또 천국 배워서 어떠한 환란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꼴까닥 마귀의 계계에 속아가지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았으면서, 잠언서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아, 지가 인생 잘못 살았으면서 왜 나를 원망하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면서 감사, 절대 감사만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절대 감사만 합시다. 절대 감사만 합시다. 절대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가 되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아. 그 영혼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데 어떻게 막 미워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슴에 사랑의 흉배가 붙여지니까, 사랑의 호신경, 의의 흉배, 예수님의 흉배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빼면 시체잖아요. 안 보면 찐빵이잖아요. 이게 붙여지니까 그냥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 다 우리는 허물덩어리예요. 우리는 죄덩어리가 허물덩어리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겠어요? 도찐개찐이지?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우리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네, 누가 뭘 좀 잘못한 게 보여도 그냥 눈을 감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해요. 아멘? 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면은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리고 귀신이 벌벌 떨면서 귀신을 예수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 안 해도 귀신이 혼자 그냥 자동으로 불러. 아이고. 야, 저 건복의 집사 보니까, 야, 사랑의 호신경, 의의 흉배가 붙여져 있네. 저 내가 아무리 찔러도 공격해도 저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 포기해버린 마귀가 도망가버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잖아요. 자기 집에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누구 집으로 들어갈까 오늘은 누구 집으로 이사를 가볼까, 아이고 내가 살던 집이 깨끗이 소지되어가지고 갈 곳이 없네, 멍청한 갈 곳이 없어. 다시 어떻게, 아이고 들어갈, 다시 와봤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곱 귀신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목사님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